딱 쳐다보니까 강한 불빛이 팍! 여러분 대낮에 햇빛 보면 눈이 어때요? 약간 지금 눈이 안 보여. 여기도 보았거든요. 여기도 보았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강한 태양보다 몇 배 더 비싼 강한 하나님의 빛이 임했어. 그래서 시력이 잃었어. 장님이 됐어. 여러분 집가에서 그냥 캄캄한 밤중이 돼서 뭐 동서남북을 몰고 이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그럴 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 사울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아, 예수가 아니고 이게 장님이 됐는데 동서남북도 몰라요. 아나니아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나 이걸 읽으면서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목사님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이 아나니아가 되고 집사님이 아나니아가 되고 여집사도 아나니아가 돼서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다 이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걸 중심으로 가만히 앉아서 목사님 교인이 안 누네요. 그럼 난 뭐야? 참 축구선수 관중이야. 축구선수는 몇 명이 뛰어? 11명이 뛰어. 11명이 뛰는데 5만 명이 들어왔다면 눈알이 왜? 10만이지. 눈알이 10만 안에 이거 둘씩이니까. 그 10만이 이렇게 아이고 저렇게지. 저렇게 차만 되네. 요리 차야지. 아니면 축구선수는 요리 차고 싶었지. 저리 차고 싶었지. 근데 그 관중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 병신 저렇게 차면 돼. 요리 차야 들어가지. 똑같은 게. 너 뛰어봐라. 넌 더 못하지. 근데 관중에서는 요렇게 했다. 요렇게 했다. 요리 차면 되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일꾼이 돼야 돼. 뒤에 앉아서 관중해 가지고 잔소리나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사울. 그때까지는 아직 바울이 아니야.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가 나타나 가지고 그걸 다 도와줘. 다 도와줘. 참 여러분이. 근데 복음의 불을 끄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흩어진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 소방대장 사울이라고 하는 소방대장한테 불이 붙어서 아니 불꾸라가 내가 소방대장이 불 붙으면 어떻게 돼? 누가 꺼? 끌 사람이 없어. 에?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소방대장이 불이 붙으니까 이게 복음의 불이 붙으니까 이게 말이 아니야. 전 유럽을 휩쓰는 거야. 만약 그때 사울에게 복음의 불이 안 붙었으면 우리 예수 몰라.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한국으로 갔다. 근데 그게 그때 안 갔으면 미국도 그리스도인 모르고 아무도 물론 몰라. 근데 이때 복음의 불 붙은 게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워. 아 사울이 불 붙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까지 왔구나. 아멘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서 동행하던 사람이 빛을 봤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최후의 우리에게 부탁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 저는 바쁘니까 못하고요. 아무개 장로님 하든지 아무개 목사님 아 선교회장님이 하시든지 그럼 나는 뭐예요? 누구든지 해야 된다. 누구든지. 그래서 복음의 불을 끌어가던 소방대장이 복음의 불을 붙었어요. 그래서 최후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이제 저 음성 크신 분 사도행전 이제 끝마쳐야 되겠는데 28장을 보세요. 제일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28장 31절 32절 누가 큰 소리로 좀 읽어봐요. 31절 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32절. 아, 없어요? 그럼 제가 읽죠. 32절. 제 성경에 있는데 31절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32절. 그때 사경회를 마친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나가 밴쿠버, 버나비, 포트무디, 소리, 깁손스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더라. 아멘, 아멘.
왜 32절이 없어요? 처음에는 있는데. 여러분 모든 편지서는요, 모든 편지서는 끝머리에 반드시 문안은 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세요. 로마서도 보고, 아,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인데 로마서 끝머리 보세요. 그게 나오나 안 나오나.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끝나죠? 아 이게 끝나구나. 이게 알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마지막 보세요.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23절 4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뭐 끝나죠? 모든 편지서는 마지막에 끝나는 인사로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만은 끝나는 말이 없어. 그럼 이거 끝난 게야?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게야. 그러니까 32절은 김장로님이, 33절은 이장로님이, 34절은 김일사가 계속해서 써내리고. 뭐로 써내리고? 행동으로 써내리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는 책이 아닙니다. 아직 뻔해. 저도 거기 지금 써내려가려고 애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써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은 마지막까지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 의하여 써지는 책입니다. 제가요 뉴욕에서 목회할 때 그 남편 부인이 다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아주 제일 먼 데서 나와. 한 시간이 좀 넘는데 원자력 발전소 저 뒤에서 나와. 저 육군 사관학교 가는 웨스트포인트 가다가 허드슨 강 그 꼭대기 올라와.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며칠 날 성경 가르칠 수 있나요? 아 있죠. 그러니까 아니 너무 어려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우리 동네에서 조금 더 가는데 거기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분 좀 성경 가르치세요. 예, 가죠. 그리고 이제 약속한 날 저녁에 가요. 예, 가는데 그 산 속으로 이렇게 가서 꼬불꼬불해가지고 그 집을 딱 찾아가니까 저에게 성경 가르쳐달라고 한 우리 집사님 네 분은 거기 먼저 계시는데 성경 공부하는 그 집 주인이 술을 여기까지 먹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들으니까 아 목사님이라는 것을 아 제 선생님 잘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뭐 성경 가르치라고 날 초청하더니 이게 뭐냐. 그래서 좀 얼떨떨해서 처음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 성경은 뭔 성경입니까? 오늘 같이 놉시다. 술 한잔 하자고 그럴까봐 걱정해서 같이 놉시다. 그러면 내가 당장 아 그럽시다 같이 놀지 뭘 같이 놀자고 앉으자고 자기도 안고 나도 같이 놀자고 내가 딱 그러니까 이제 말이 딱 맥혀고 보니 그러더니 술 깰 때까지 잔소리야. 야, 그 좀 저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사는 부인 참 훌륭하다 생각해서 얼마나 잔소리 하는지 그거 잔소리 다 들어줬어. 그날 기도도 못하고 왔어.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그래서 제 불에 떨어졌어, 제 불에.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나보고 너무 미안하다 하고 성경 가리키라 달라고 한 사람이 우리 집사님 네 분이 너무너무 쫓아나오면서 목사님 아유 죽을 죄를 졌어. 아니라고 아니라고. 집사님은 전도하려고 했고 저분은 또 뜻밖의 술 먹고 와서 저런 거고 내 술 주점 다 들었다고 괜찮다고 기도도 못 두고 나와서 마당에서 그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기도하고 그냥 왔어.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 그분한테서 아 처음에는 저 목사 선생님 계시냐고 그래. 그래서 아 전화하고 그랬냐. 내가 목사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아 어제 참 아주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 내일 다시 또 하겠대. 처음에는 약간 걱정이 돼서 다시 또 한다고 술 먹고 또 주저먹으면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제 같은 일 당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단단히 내가 마음 준비하고 가는데 가니까요 술을 안 먹고 아주 깨끗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 아니 방에 말이야 그냥 한상을 잘 차렸어. 또 뭔가 했더니 어제 사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음식 대접합니다 잘 차렸어. 항상 잘 받고 성경 공부했는데 그 사람 침례 받았을 것 같아 못 받을까?
7개월 만에 성경을 7개월 동안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구름에 비석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해야 돼. 땅 끝까지 복음을 성령에 충만하면 이런 일 저런 일 가리진 않아. 이무용 씨라고. 그런데 그분만 한 게 아니라 아들 침례받고 그 부인 침례 세 사람 침례받았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사도행전은 끝난 책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복음 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둘째 참님 뭐 불렀어요? 매 저녁마다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 매 저녁마다 둘째 참례가 뭐예요? 222장이요. 222장. 피아노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분부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1절 다 같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우러내 가리니 이 세상 위하여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를 주 내게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시애틀 교인이 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를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론이 아니라 삶이 증거하게 해주시고 내가 믿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뜨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